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금액적으로 더 치료 비용이나 이런 후유증 비용 뭐 이렇게 더 받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또 혼을 내고 싶다. 아니요, 네. 저는 그냥 이거 형사 건은 이미 끝났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어요? 그러니까 벌금 200이 나왔어요. 벌금 200? 그 제명은 상해요, 폭행이에요. 상해. 상해? 몇 주 진단? 6주로 나와있어요? 합의서 때문에 겨, 굉장히 적게 나왔네. 그 정도 상해라면, 6주라면 네. 상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. 네.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합의서 벌금 200만 원 냈으면 이 사람이 보통은 자기가 잘못을 했으니까 아, 이제 앞으로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야, 그렇게 때렸는데 200만 원밖에 안 나오네? 이렇게 배우는 거라고요. 그럼 다음에는? 걔한테도 전화가 왔어요. 200만 원 났다고.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 뭐라 하더라고. 합의했으면 이제 처벌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. 네, 맞아요. 저는 그런 데는 치료만 받고 그러니까요. 싶다는 건데.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최대한 어머니나 남자친구가 이 합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치료해주겠다는 거에 네. 대한 증거자료를 많이 모아서 그걸 통해서 물론 합의는 이렇게 했지만 그 이후에 이 합의서는 나중에 형사사건에서 네. 쓰이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합의서로 영세로 지금 한 거고 네. 이걸 통해서 민사적으로 다 해결된 게 아니고 별도의 합의가 있다는 걸 입증한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것처럼 보이긴 해요.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이 사건 합의 이후에 발생하는 또 다른 피해라든가 후유증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료들을 좀 잘 챙겨보시고요. 감사합니다. 네.